한일 합쳐 큰 음악 시장 만들 것 총 12명 선발 새롭게 돌아온 프로듀스 48 서울은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는 11일로 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및 프로듀스 48 제작 발표회에서 한일 연습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jin-yna.co.kr 서울은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는 이번엔 한일 합작이다. 한국과 일본의 연습생 96명 중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12명이 선발된다. 엠넷은 오는 15일 프로듀스 48을 처음 방송한다. 프로듀스 48은 엠넷의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아키모토 야스시의 AKB48 시스템을 결합한 프로젝트다. AKB48 그룹 멤버를 포함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획사에서 트레이 링을 받은 한일 양국 연습생 96명 중 12명이 데뷔 멤버가 선발된다. 데뷔 그룹은 2년 6개월 동안 한일 양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일본의 선은 AKB48 방식 등 일본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 프로듀서 대표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맡는다. 보컬 트레이너로는 이홍기와 소유가, 랩 트레이너로는 치타, 댄스 트레이너로는 안무가 배윤정과 최영준, 메이제이 리가 출연한다. 연출은 프로듀스 101 시즌 2위 안준영 PD가 맡았다. 2018 및 대형 프로젝트 프로듀스 48 서울은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및 프로듀스 48 제작 발표회에서 가수 이승기, 소유, 이홍기, 치타 등 프로듀서와 96명이 한일 연습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jin-yna.co.kr 한국 엠넷과 일본 전역에서 8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위성방송 채널 BS 스카파에서 전 회차가 동시 방송된다. 다만 시청자 투표는 한국에서만 진행된다. 김용범 엠넷 국장은 1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일본 내에서 AKB48은 압도적인 인기를 누려서 같이 출연하는 한국인 연습생과 경쟁하기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10일 프로듀스 48 위 단체곡 내꺼야 픽미를 공개했는데 단체곡 영상에서 한국 센터는 애프터스쿨 이가은, 일본 센터는 미야와키 사쿠라가 맡았다. 김용범 국장은 한일 합작 프로젝트 진행 배경에 대해 K-POP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며 한 국과 일본이 힘합쳐서 큰 음악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한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기도 우리나라 음악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태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걸그룹은 반드시 글로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 프로듀서 이승기 서울은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1일 오후 서울강 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및 프로듀스 48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jin-yna.co.kr 프로듀스 101 시즌 1 이와 달리 데뷔 멤버가 12명으로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 안준영 PD는 홀수일 때 주는 우려가 있어서 짝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명이라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12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습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상품화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PD는 교복이 아닌 제복이라는 말을 쓴다. 연습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소녀의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여자 연습생들이라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지만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15일 밤 11시 첫 방송. 관심의 중심, 프로듀스 48, 서울은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및 프로듀스 48 제작 발표회에서 한일 연습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jin-yna.co.kr-dyle-golbengi yna.co.kr 2018년 6월 11일 16시 54분 송고.